100년 전통을 이어온 경주중앙시장의 야시장이 새롭게 개장했습니다. 행정자치부가 전통시장 활성화를 위해 전국에서 네 번째로 만든 야시장인데, 경주의 새로운 야간 관광명소가 될 것으로 기대됩니다. 김형애 기자가 보도합니다. 100년 전통의 경주중앙시장이 야시장으로 새롭게 탈바꿈했습니다. 순대와 닭꼬치, 쌀국수와 같은 푸짐한 먹거리가 시장 골목길을 따라 펼쳐져 있습니다. 야간에 마땅한 즐길 거리가 없던 경주에 새로운 명소가 생기면서 관광객과 시민들이 몰리고 있습니다. 젊은 사람 돈 벌고 우리 묵기 좋고 야시장 밤에 와가지고 진짜로 이래 사 먹을 데 없었는데 참 헐케주고 하니까 너무 기분 좋아요. 야시장에 입점한 20여 개 가게에는 대학을 갓 졸업한 20대부터 주부, 귀농인까지 다양한 창업자들이 한데 모였습니다. 전국에서 네 번째로 야시장이 생겼는데 우리 경주 시민들이 야시장에 와서 즐거운 마음으로. 또 야시장에는 지역 대학생들이 협동조합으로 창업한 청춘 마켓도 문을 열어 수공예품과 독특한 아이디어 상품들이 관심을 모으고 있습니다. 야시장 육성 사업은 부산과 전주, 목포에 이어 경주가 전국에서 네 번째로 국비와 시비 등 10억 원의 예산이 들어갔습니다. 야시장을 통해서 전통시장을 탈바꿈시켜서 우리 지역 상권을 되살리고 청년 일자리를 늘리는데도 저는 굉장히 기여할 거로 생각을 합니다. 경주 야시장이 침체된 전통시장을 살리고 천년고도 경주에 새로운 야간 관광명소로 자리 잡을지 관심을 모으고 있습니다. MBC 뉴스 김향일입니다.